Snake and the boy who was afraid of them. Snake and the boy who was afraid of them is about the boy Lenny who was afraid of snakes. Lenny goes to the zoo. Students go in the snake exhibition. Two students did disappear, but the teacher could not find them. They go back to the school. Still, Lenny afraid snakes. 뱀과 뱀을 무서워하는 소년. 렌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과 자전거 타기와 책 읽기를 좋아했지요. 하지만 레니에게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었어요. 레니는 극도로 확실히 뱀을 무서워했어요. 언젠가 학교에 한 여자애가 새끼 검정뱀을 보이고 말하기 시간에 가져왔을 때 레니는 공포에 질렸어요. 레니는 책상 위로 기어올라가 당장 나가게 해주세요. 라며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웃어댔고 그 후로는 항상 레니를 놀렸어요. 특히 언제나 다른 아이들을 몰싸게 구는 리사와 에드워드는 레니를 더욱 괴롭혔죠. 그 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레니에 다가와서 뱀이다! 라면서 레니를 밀어대곤 했어요. 레니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은 척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들 레니가 정말로 뱀을 무서워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니는 뱀을 무서웠고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레니를 상담 선생님께 보내서 얘기도 해보게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났어요. 레니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현장 견학을 가는 걸 알게 되었죠. 레니의 반 동물원을 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뱀 전시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동물원에 뱀을 모두 키우는 곳이었어요. 레니는 견학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들 이곳에 가는 게 레니에게 좋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레니는 억지로 가게 했어요. 레니는 언제나 동물원 가기를 좋아했지만 오늘은 너무 가기 싫었어요. 레니에게는 오직 뱀 전시관만 생각났어요. 마침내 레니네 반이 뱀 전시관에 도착하자 동물 사육사가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육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구경할 것인지 설명했어요. 사육사는 어떤 뱀은 독이 있고 어떤 뱀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죠. 사육사는 뱀을 몇 마리 전시장에서 꺼내어 아이들을 만지거나 안아보게 해준다고 했어요. 모두들 레니를 쳐다봤어요. 레니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레니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레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니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펜 전시관은 유리로 만든 전시대에서 나오는 빛 말고는 깜깜했어요. 레니가 어디를 보든지 유리창 뒤에서 꿈틀대는 무엇인가가 보였지요. 레니는 구석구석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육사가 보아뱀을 전시대에서 꺼내어 조심스레 아이들에게 건네었지요. 리사와 에드워드는 빨리 만지려고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보아뱀은 아주 큰 뱀이었어요. 사육사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레니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레니는 모두가 뱀 전시관에서 영영 안 떠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침내 학교 버스를 탈 시간이 되었지요. 선생님은 사육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모두가 밖으로 나와서 땅샘들을 세워봤지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두 어린이가 없어졌어요. 리사와 에드워드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두 아이들을 영영 찾지 못했어요. 때는 여전히 뱀이 무서워하지요. 사촌은 샌비와 나의 아내로 노니엘 감사를 표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